어느 날 제가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. 남들이 버리고 짓밟고 찢어지고 남루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선물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 선물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. 긴장한 마음으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뚜껑 속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. 다단계라고 남들이 다 버리고 짓밟고 인정하지 않는 황금알을 낳는 이런 선물을 저는 받았습니다. 거위는 애터미고 저는 그 황금알을 매월 5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. 오늘 이 10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직접 눈으로 다 보셨습니다. 애터미가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10억을 주겠다 주겠다라고 외치셨던 그분의 말씀이 이제 제가 오늘 4호로 탄생을 했습니다. 이 장면을 구경하시는 여러분들은 너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 절대 갖지 마십시오. 애터미에서는 생생하게 꾸는 꿈은 이루어집니다.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고 나도 임페리얼이 될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보러 가시면 좋겠고요. 이제 애터미라는 거위,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생하게 꿀 수 있는 꿈이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.